안녕하세요. 생방송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임지웅입니다. 잘 오셨어요. 네. 오늘 날씨가 정말 화창하고 좋았죠. 오늘 전주의 낮 기온이요 19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참 바깥 활동도 많아지는 때예요. 뭐 네. 나들이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막 힘이 넘치고 활력이 막 확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풍경도 그렇고요. 맛있는 음식도 그렇고 또 특이한 사람을 봐도 그렇고 아 이런 것들은 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하신 경우 아마 분명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마 우리 생방송 뷰도 이렇게 보시면서 아 우리도 진짜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방송 뷰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혹은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를 좀 촬영해달라. 그렇죠. 이런 내용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 많이들 보내주세요. 네. 뭐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방송에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네. 네,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사진 포함 문자도 100원인데요. 저희가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가 레스토랑 식사권, 또 제과 선물 세트, 피자 상품권, 가족 사진 촬영권,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면 운동하기에도 참 좋은 시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30분 이상 운동을 했을 때 느껴지는 쾌감, 이걸 바로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아.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러너스 하이 제가 굉장히 자주 느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뭐 달리기를 하거나. 몇 년 만에 한 번씩 느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씩은 네. 느낍니다. 예. 이렇게 달리기 하거나 뭐 다른 운동을 할 때 하다 보면은 왠지 이렇게 힘들다가도 기분이 막 상쾌해지고 뭔가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일상에 활력을 주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운동도 바로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오늘 김수미 리포터가 아주 역동적인 운동 그리고 재미난 운동들을 하고 왔다고 하거든요. 어떤 건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강피디 계산! 강피디 계산! 강피디 계산! 어, 맛있는 냄새! 여러분, 오늘은 먹기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맛있는 오징어! 잠깐만요! 일단 장갑 좀 끼세요. 아, 여기 손 실었어. 아, 손 실었어, 손 실었어. 잠깐만요. 제가 손을, 장갑을 끼고, 그리고 야무지게 먹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세요. 이제 장갑이 필요한 곳으로 가봅시다. 어? 한 입만 먹고 갑시다. 강피디! 한 입만! 아이! 전주를 대표하는 한옥마을. 하지만 이곳이 전주의 모든 것은 아니겠죠. 고즈넉한 전통의 멋이 아닌 익사이팅한 전주를 체험하는 곳. 색다른 전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 빨리 줘요. 왜 먹을 거 가지고 장난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요 진짜. 오징어 찾으시죠. 오징어. 저기. 저기에 오징어. 그래서 장갑. 내가 오늘 먹는다 오징어. 먹는다 이 진짜. 올라간다 내가.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냥 줄 리가 없지 내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장비를 착용하고 저 위까지 오르시던지 하셔야죠. 맨몸으로 오르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제가 다 알고 있었죠.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요? 바로 아는 사람이 그러겠어요. 몰랐으니까 그렇지. 고지가 어디든 끝까지 오른다. 김수미 리포터의 익사이팅 전주. 그 첫 번째 장소는 도전과 모험의 스포츠 암벽 등반입니다. 17m 높이의 아찔한 암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등반하면 대중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많이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암벽 등반 같은 경우도 많이 보편화돼가지고 굉장히 안전하고 어느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서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이쪽으로 해서 오르시는데 사다리나 네? 계단 오르듯이 그런 식으로 오르면 돼요. 이게 무조건 팔로 당기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네? 발을 짚고 발로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탄탄한
어, 재밌겠는데요? 아, 이게. 근데 여기가 기초 맞죠? 네. 헛, 헛, 몸 좀 풀고. 초등학교는. 헛, 헛. 자. 그만 까보시고요. 아, 예. 그만 까불겠습니다. 아, 떨린다, 떨린다. 이런 거 안 해봤거든요. 맨날 그냥 먹으러만 다녔지. 이런 걸 언제 해봤겠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전주에도 이런 재밌는 익스트림한 이런 게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떨지 않아요. 가자! 오징어를 향해, 정상을 향해, 한 발 한 발 올라가 보는데요. 아. 자신도 모르게 아래를 바라본 순간, 오! 두려움이 파도처럼 오! 몰려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녀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정상을 향해 고고! 아, 내가 저기로 올라갔다 왔다니. 아, 정말 못할 것 같았는데 뭔가 해냈다라는 뭐 그런 뿌듯함과 고단함. 아, 팔 아파. 왜 오징어? 네, 오징어 생각하고 올라갔다. 강 PD, 오징어. 아, 야, 다 먹을 거야. 아무도 안 줘. 그녀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익사이팅 전주를 만나는 두 번째 장소, 전주 승마장입니다. 전주에서 말 봤다. 아니,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맛있는 걸 먹으려면 전주로 가고 제주도는 말로 보내려고 했는데 전주, 여기 제주도가 아닌데 전주대 말이 있어요.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찾아오세요. 네.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말과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 네. 이제 친해진다는 게 이제 타는 것도 되겠죠. 말도 아~ 타고. 예. 승마! 승마! 명마가 달리면 지천을 뒤흔든다 했던가요? 말과 하나가 되어 달리는 이 기분! 한번 빠지면 잊을 수 없는 승마의 매력인데요. 이 매력에 빠져 오늘도 말과 함께 달리는 이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승마를 해온 분들입니다. 우와, 멋져요. 정말 멋지신데 언제부터 타셨어요? 한 지는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우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정말 딱 각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승마를 하니까 이게 좋더라. 뭐가 있을까요? 엔돌핀, 활력소, 말과의 친밀감. 네.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나 이런 것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에어로빅도 하고 헬스도 하고 뭐 다른 수영도 하고 하시는데 승마 많이 모르셔서 못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스포츠를 모두 해봤지만은 이거는 정신력과 또 육체적인 게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체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내장 지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살도 빠지고 운동도 하고 아우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리포터님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정말요? 자, 이제 오르실 건데 다리가 좀 짧으시네. 원래 되게 길은데 서울에다가 잠깐 놓고 오느라고 제가 길이를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 아, 완전 오늘 완전 부족 진짜 부족적이. 오늘 왜 이래? 뭐 어디 찍으세요? 길거든요 원래. 아, 나 정말 대강아 보지 마. 이런 거 보지 마. 다리 짧은 거 보는 거 아니야? 대강아 괜찮지? 올라오시면 내가 좀 무거운데 괜찮겠지? 와, 근데 이게 위에 올라오니까 무섭네요. 굉장히 높아요. 긴장된 마음으로 대강이와 함께 연습장을 돌아보는데요. 허리와 엉덩이, 발목이 일직선을 그려야 하는 승마 자세가 꽤 안정적입니다. 일일 짝꿍 실력파 대강이도 그녀와 잘 맞는 것 같죠? 오, 아, 잘했어. 아, 나도 잘했어. 암벽 등반 그리고 승마. 아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겁도 났었는데 일단 도전해보고 일단 실현해보니까 이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도전을 하시죠. 승마, 암벽 등반 어렵지 않아요? 고고고 가자 대강아.
일상을 벗어나 짜릿한 즐거움을 맛보고 싶을 때, 정상에 도달하는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면 암벽 등반을, 말과 사람이 일체가 되어 달리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승마를, 체력은 물론 자신감까지 더해주는 이색 체험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김수미 리포터가 인공 암벽 등반과 승마를 배우고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공 암벽 등반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 뭐야 미션 임파서블 크루즈 형님처럼 이렇게 멋지게 암벽 등반 이렇게 할 수 있고, 몸은 제가 이미 완성이 돼서. 아 정말요? 막 잔 근육이 장난이 아닌데 옷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항상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이고 정말.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여름에 한 번. 저는 암벽 등반보다 승마를 사실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이 말과 함께. 내가 하나가 돼서 이 자연을 느끼는 그런 느낌, 느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체력이 약하면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는 이 운동을 통해서 일상에 좀 활력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좋은 승마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잖아요. 네. 네, 저희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것들, 뭐 맛있는 음식, 이런 게 좀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좀 촬영해달라, 이런 내용들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들 보내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전남 목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목포에 가면요, 새롭게 변신한 전통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문을 연 지 3개월째인데요. 이름을 딱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이름이에요. 네. 남진 야시장입니다. 네, 네. 영원한 오빠죠. 트로트 가수 남진 씨의 이름을 딴 시장인데요. 이곳이요, 입소문을 타고 지금 목포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시죠. 푸른 초원이에 빠라빠라빠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바로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남진 씨의 노래인데요. 이 목포에 남진의 이름을 딴 야시장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시장 구경 저랑 같이 가보실래요? 저 푸른 초원이에 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목포의 밤이 찾아오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이 있다. 사람이 많이 오니까요. 구경하고 많이 사람이. 공간은 작은데 아기자기하고 맛도 맛있고 좋았어. 반세기 전통을 가진 목포 자유시장이 먹거리, 볼거리 가득한 야시장으로 변했다. 목포에 떠오르는 신흥명소 남진 야시장을 소개합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목포 자유시장은 낮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지난 12월 목포 출신의 가수인 남진의 이름을 따서 문을 연 남진 야시장인데요. 뭐매, 아직도 남진이 누군지 몰라?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오빠 부대의 원조, 영원한 젊은 오빠. 님과 함께 너와 나, 둥지 등 무수히 많은 히트곡들을 탄생시키며 5060 세대의 나훈아와 함께 쌍벽을 이룬 당대 최고의 가수랍니다. 부산의 깡통 야시장과 전주의 남부 야시장이 이미 밤거리 여행의 명물로 자리잡아 유명세를 타고 있다면, 목포 남진 야시장은 이제 문을 연 지 석 달째인 떠오르는 샛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전통 재래시장의 모습을 지키다가 금요일과 토요일 해가 저물면 각종 거리 음식의 천국으로 변신합니다. 입구부터 시작해 중앙 통로로 쭉 늘어진 50여 개의 노점들엔 그냥은 못 지나칠 음식들로 가득하고 담아주는 손길엔 인심이 넘쳐흐릅니다. 좀 덜 남고 그냥 많이 드릴 거예요. 저희도 많이 안 남죠. 평일에는 이제 그 애기 상인들을 장사를 할 때 위주로 하고요.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그 좀 쉬는 시간에 저녁에만 이렇게 목포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저녁에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이게 무슨 전인지 아시나요? 무려 홍어전. 이렇게 고향의 정취 가득한 향토 음식부터 아이들과 젊은이들도 좋아할 퓨전 음식까지 다양한 메뉴와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들을 사로잡습니다.
저희는 국내산 100% 사용하기 때문에요. 손님들 네, 많이 찾으세요. 재료도 예 네, 저기 넉넉하게 많이 넣어드려요. 맛보면 중독거리는 묵꼬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먹자고 싸우는 남진이라는 이름 덕에 더 친근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네요. 실제로 저희가 남진 선생님이 여기 4월 8일에 오시는데 남진 선생님 여기 떴다 하면은 여기가 만 명 이상이 만 명이라고요? 남진이야 시장엔 먹거리뿐 아니라 귀걸이, 머리끈 같은 작은 액세서리부터 직접 만든 공예품에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다양한 품목의 물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 눈길 확 사로잡을 만하죠? 처음에 엄마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건데 저희들이 즐기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부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 본업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가게 안 봐요? 응, 안 봐. 나도 불어 그냥. 저 놀러 가려고. 아니, 이렇게 사람이 북적이는데 장사도 뒤로 하고 어머님이 찾아간 곳엔? 아하, 매 주말마다 펼쳐지는 남진 야시장의 문화 공연이네요. 남진 야시장에선 매주 색다른 공연들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데요. 들썩들썩, 흥겨운 어깨춤은 기본, 박수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런 무대에 가만히 있는 건 예의가 아니죠. 누구나 설 수 있는 야시장의 공연 무대. 무명 가수들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비록 유명한 가수는 아닐지라도 무대에 서 있는 이들도 그 무대를 보는 사람들도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누나들 진짜 멋져 보러. 자, 일어서서 듣는 게 더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이때 바람처럼 나타나 남진의 노래를 맛깔나게 부르는 한 청년. 우리 어머님들을 무대 앞까지 불러 모으는 능력까지. 이 사람 심상치 않은데요. 사실 이 가수는 목포 남진 모창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수상자입니다. 진짜 남진 용과처럼 우리 어머님들 반응 정말 뜨겁네요. 잘났다. 남진보다 너무 더 낫네. 잘생기기도 잘생기고. 어머머 죽겠다. 너무 좋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리 아들 어디 가서 본다. 화이팅. 화이팅. 이쁜 아들 잘났네. 진짜 멋져 보네요. 이렇게 남진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목포에 좋은 곳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남진 야시장이 생겼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도 노래를 할 수 있었고 우리 남진 야시장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진 야시장 화이팅! 남진 야시장엔 또 하나의 볼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정체불명의 박스인데요. 무슨 소리지?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뭐 하는 곳인가 제가 소리를 따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뭐 하는 곳이죠? 여기는 남진야 시장에 음악을 전달하고 사연을 전달하는 뮤직박스입니다. 이분이 바로 남진야 시장의 명물 홍해 아재입니다. 홍해 아재, 홍해 오빠가 아니라 홍해는 뭐예요? 홍어예요, 홍어? 홍어를 전라도 사투리화 해서 홍어를 파는 아저씨라는 뜻이죠. 어머, 그러면 DJ도 네. 하시고 홍어도 파세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오, 투잡? 네. 아니요. 홍어만 팔고 이건 봉사고. 그렇습니다. 아. 네. 우리의 홍어 아재. 갑자기 DJ 박스에서 뛰쳐나와 웬 하얀 통을 들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지금 매대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접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통해서 우리 각 음식에 대해서 야시장에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걸고 이루어지는 행운권 추첨입니다. 추첨입니다. 경품을 행운권 하나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첫 번째 당첨 음식은? 컵과 이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행운권을 추첨을 했습니다. 행운권의 상품들은 사실 시장 상인들이 각자의 매대에서 조금씩 내놓은 음식과 공예품들인데요. 소소한 선물이지만 이런 작은 이벤트 하나하나가 손님들에게도 상인들에게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저분은 DJ 박스에서 음악도 좋은 음악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자유시장 야시장 단식 야시장
시장 홍보도 해주시고. 언제나 상인들과 손님들을 위해 시장 MC를 자처하는 홍어 아재부터 돈벌이보다는 죽어가던 시장을 살리려고 주말마다 불을 밝히는 시장 상인들이 있기에 오늘도 남진야 시장은 활기찹니다. 정말로 한주 털려요. 너무 많이 오셔요. 너무 장사도 잘 되고 저 사람 많이 오니까 너무도 장사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익보고 있어요. 목포의 밤을 밝혀주는 남진야 시장. 남도의 풍류가 넘쳐흐르는 이곳엔 맛있는 먹거리와 넉넉한 인심이 가득합니다. 긴긴 밤 떠날 곳을 찾고 계셨다면 이번 주말엔 남진야 시장에서 목포의 밤을 즐겨보세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 진짜 정과 흥이 넘쳐나는 남진 야시장이었습니다. 이름도 특이한데 아, 뭔가 곧 있으면 우리 전주 남부 야시장만큼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네. 느낌이 확확 옵니다. 네. 아, 참 좋습니다. 이 목포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먹을거리들 네. 또 문화 공연 이런 것들이 크게 한몫을 하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실제로 진짜 이 화면에 다 못 담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네. 무슨 뭐 낙지호롱이나 홍어 동그랑땡 같이 이 목포의 음식이다라는 느낌이 확 오는 음식부터 뭐 이탈리아 빠네에 네. 뭐 일본 오코노미야끼 뭐 이런 요리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홍어전은 저는 어떤 맛일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꼭 가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4월 8일 금요일에는 남진 씨가 직접 이 남진 야시장에 온다고 하니까요. 목포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생방송 뷰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6시 31분입니다. 생방송 뷰 오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 방송에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들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599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MBC 뷰 자주 봐야겠습니다 하면서 경남 진주에서 보내주셨어요. 네. 본인이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약간 건가요? 그 먹는 데 자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요즘 먹방 이런 그렇죠. 거 유명하잖아요. 또 이렇게 잘 먹는 능력도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경남 진주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뭐 아마도 인터넷으로 보지 않으실까요? 그런 애정이라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시는지. 인기가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남진 야시장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문자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예. 그리고 2621님.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저보다 못생긴 남자 본 적이 없다고 아내가 잔소리합니다. 저도 화면 받으면 좀 좋아질 것 같은데요 하면서 TV에 나가고 싶다고 예. 말씀하시네요. 네. 이런 거 한번 인증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아 근데 예. 저도 평소에 뭐 하고 다니는 모습 보면은 아무도 못 알아보거든요. 예, 화면 예, 그 화면 빨이 있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시네요. 예. 네. 자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죠. 예, 7797님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뭐 빵이래요. 하면서 전주 한옥마을 먹거리 많지만 전주를 대표하는 것들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맛도 모양도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인 것 같아요라고 예. 소개를 해주셨어요. 전주의 한옥 모양으로 생긴 빵 그래요. 저는 처음 봤네요. 저도 처음 봤어요. 한번 네. 찾아 먹어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1618님 저희 딸이랑 아내가 한 음식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제가 딸기를 사갔더니 와이프가 생방송 뷰를 보고 이 딸기 또띠아 피자를 만들었대요. 예, 저희가 맛있는 레시피에서 소개해드렸었죠. 그렇죠. 네. 야, 직접 이렇게 또 만들어서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니까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식 잘하시는 분들은 직접 레시피를 좀 소개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렇죠? 제가 좀 간단해 보이는 음식들을 따라했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네, 이 딸기 또띠아 피자는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예.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또 저희가 소개해드릴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 받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생방송 뷰에 나왔으면 좋겠다. 텔레비전으로 이 이야기를 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네. 내용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샵 1991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또 사진 첨부 문자도 100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네, 보내주신 것들 중에서 실제로 촬영을 하러 갑니다. 네. 선택되시는 분들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곧 이 생방송 뷰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방송 뷰 PD가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이분은 정말 촬영할 분이시거든요. 예. 네, 연락 기다리고 계십시오. 예, 저희가 연락 갑니다. 네. 네네. 자, 이번에는 생방송 뷰 울진으로 가볼 텐데요. 울진 네. 하니까 어떤 이야기일까요? 떠오르는 게 있나요? 울진 하니까 딱 뭐 생각이 나는 게 있네요. 대게죠. 울진 하면 대게. 맞습니다. 네. 네, 생방송 뷰를 하시니까 또 이제 그렇죠. 어느 지역에 어떤 게 맛있구나 이게 딱딱 오시는군요. 감이 딱딱 옵니다. 머리 팍. 예. 뭐 두발하면 입 아프죠. 울진의 대게 만나보러 갈 텐데요. 울진에서는 지금 대게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또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축제 현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가보시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아세요? 대게 개맛을 아오? 개맛이 궁금하시다면 이곳을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맛의 최고봉 동해안 대게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전국 대게 위판량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동해바다의 대게. 미식가들은 다 안다는 대게철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됐으니 비단바다 후포에서 먹고 보고 즐기고 울진대게 축제 구경 가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면 맛있는 소문은 만리를 간다. 전국 방방곡곡 울진대게 축제 소문 듣고 손님들 발길이 이어진다 이어져. 대게 먹으러 왔어요. 충북 제천에서 왔어요. 영국 영주에서 대게 먹으러 왔습니다.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맛있어서 또 찾았네요. 매년 다가오는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지만 해가 갈수록 새로워지고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의 축제 어떤 축제입니까? 붉은대게가 많이 이렇게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붉은대게를 주로 하고 직접 대게를 구입을 해서 대게를 같이 쪄서 같이 먹는 그런 가족형 체험을 많이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저 먹고 또 먹는 축제는 잊어라. 다양한 공연부터 이색 체험거리까지 아주 야무지게 채웠다. 이제 바다의 맛을 보기 전에 바다의 맛을 먼저 잡아봐야겠죠. 바로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 6마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마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각으로 잡겠습니까? 뭐가 빠지게 잡아야죠. 어떤 식으로?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몇 마리? 10마리 이렇게 잡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불타는 갑으로 차가운 물 속에 뛰어든 사람들. 저 바다의 전략과 기술 대방출. 이 남자만 빼고. 얘네들이 막 문다니까. 막, 아, 큰일 났네. 대게잡이 나간 아빠를 응원하는 가족들은 외친다. 아빠, 힘내세요. 대게가 많잖아요. 잡으셨습니까? 6마리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잡고 1등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요. 가족의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편이 오늘 열심히 잡아왔어요. 보세요. 아, 사랑해요. 가장 멋지게 우리 대게 먹으러 가자. 넓고 넓은 축제의 장에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한 곳이 있었으니 대체 무슨 일인가요? 어느 누구나 참여해서 값싼 가격으로 우리 대게와 붉은 대게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원가에 불과 한 10% 수준에서 붉은 대게와 울진 대게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놈들 참 실하죠. 누구나 보면 탐나는 울진 대게를 횡재 가격에 살 수 있으니 눈치 싸움과 목청 싸움으로 경매 열기가 후끈후끈. 이 순간 엇갈리는 인생의 힙이요.
열심히 아까부터 숫자를 네. 외치고 소름 드시는 것 같은데 성과는 없네요. 아 이게 너무 사람들이 너무 비싸게 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울진 와서 대게 먹고 그렇지요.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이 싸게 경매를 낙찰받은 기분. 아 아주 좋습니다. 싸게 아주 싸게 경매 받아서 맛있게 오늘 먹고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한다 대게야. 맛있게 먹겠다. 아이고 좋아라 좋아라. 양손 무겁게 낙찰받은 울진 대게. 이제 다음 순서는 맛있게 먹는 일. 수십 년 대게를 짜온 달인의 손맛이 또 한 번 관광객들의 취향 저격에 나선다. 알라스카. 일진 때마다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자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진 묽은 대게는 단맛이 나고 담백하고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 어떻게 쪄먹으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끓기 시작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찌면 제일 맛있습니다. 누구랑 먹으면 맛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제일 맛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쪄서 드세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는 요맘때가 가장 달큰하고 맛있다는 대게. 입맛과 취향도 다 다른 손님들이지만 울진대게 맛에 빠져드는 건 모두 마찬가지. 현지에 와서 먹는 울진대게 이래서 좋다. 세 가지. 첫 번째. 싸서 좋다. 싸서 좋다. 두 번째. 싱싱해서 좋다. 싱싱해서 좋다. 세 번째.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가 좋다. 그야말로 아주 그냥. 죽여줘요. 죽여줘요. 굿. 축제 먹방은 계속된다. 쭉.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룬 이 집의 인기 비결은 바로 대게국수. 온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 대게국수에는 결정적인 매력 포인트가 있다는데. 국수 사람들 맛있게 먹는데 이게 얼마라고요? 2,000원! 얼마요? 2,000원! 2,000원이면 공짜 아닙니까? 공짜입니다! 공짜로 퍼주게 하는 건데 싸게 국수를 제공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울진 대게라서 홍보를 위해서 저는 여러 손님들 이거 화가 났는데 마음은 앞서는데 말은 잘 안 나고 어쨌든 얼마? 2,000원! 거의 공짜네. 얼마? 2,000원! 울진 대게 홍보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손님상에 오른 대게국수. 맛있게 먹는 표정들을 보니 그 임무는 완수한 것 같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끝내주는 맛입니다. 울진 대게로 든든하게 속을 채웠으니 이번엔 몸 좀 풀어볼까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게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팽팽한 흰겨루기에 보는 사람들도 흥미진진. 올해도 와보니까 되게 너무 맛있고요. 볼거리도 많고 재미는 일도 많고 배도 부르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울진 대게 많이 먹으러 오세요. 내고장 울진의 3월은 대게가 맛있는 계절. 달큰하고 담백한 붉은 대게와 울진 대게 맛보러 비단바다 호포로 놀러오세요. 아, 저희 생방송 뷰에서 이 대게의 이야기 몇 번 전해드린 적이 네. 있는데 오늘은 정말 더 참기가 어렵네요. 그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대게의 맛이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네, 그냥 앞에 있으면 막 이렇게 막 뜯어 먹을 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게가 특히 지금 이 2, 3, 4월이 제철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이 미식가들은 정말 이 제철, 이 대게, 제철 맞은 대게의 맛을 제대로 즐기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대게는 보통 찜으로 많이들 드시는데요. 이렇게 뭐 구이나 샤브샤브, 죽. 등 정말 다양한 조리법으로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이 제철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도 대게 맛 꼭 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이 제대로 된 봄 관광 성수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뭐 이미 주말이 되면 여기저기 떠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 그런데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집은요. 오히려 여행 가서 막 싸우기도 하고 예,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오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요. 이런 피곤함은 싹 덜어내고 즐거운 추억들만 만들어 올 수 있는 제주의 숙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온갖 동물 모형들이 눈길을 끄는데 이곳의 정체는? 아, 여기는 그 애들을 위한 키즈 테마 펜션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원색에 코끼리, 말, 사슴까지 커다란 동물 모양의 카라반들이 펼쳐지는데 진짜 집 맞나요? 네. 와, 이렇게 침대도 2층 침대로 되어 있고 인형들도 있어요. 아, 정말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층 침대에 누우면 천장에 뚫린 작은 창으로 밤하늘이 펼쳐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들이 여기저기 놓여있는 동화 속 같은 방이다. 요즘 보면은 그 키덜트라고 있잖아요. 저도 그 피규어 같은 거나 애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본동에 보시면은 뭐 애들 그 피규어에 대한 피규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어떻게 하면 또 부모들이 같이 내려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뭘까. 물론 그 관광지 가면은 굉장히 많은 그 관광지가 있겠지만은 그 잠을 자면서 잠깐이지만은 애들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건물 외벽 동심 가득한 벽화부터 야외 수영장에서 즐기는 물놀이까지 아이들이 반할 만한 키즈 리조트. 방에서 나올 때는 미끄럼 타고 쉰. 와, 정말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 미끄럼 틀까지. 정말 아이도 어른도 행복해지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이가 너무나 신나게 놀고 있는데. 예, 어머, 즐거웠나 봐. 아니, 근데 딱 봐도 이곳을 그냥 펜션이에요 라기보다는 그냥 가정집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놀러 오면은 부담스러워서 이제 여기 펜션이다 보니까 뭐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가족적으로 우리 집 같은 느낌을 편안하게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생겼습니다. 오, 여기는 계단에 미끄럼틀에 약간 안에 다락방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 아이들이 잠을 자면서 위에서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네. 아이들이 좀 작은 공간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아기들만의 놀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조성하는 겁니다. 오, 그 밖에서도 뛰어놀고 네. 안에 들어와서도 마음껏 놀 수 있고 네. 거기다 공룡이 있어. 최고 인기잖아요, 아이들. 네. 최고 인기 공룡까지. 야. 아, 보시면 문을 크게 만들어서 네. 아이들이 여기서 편하게 노는 동안 엄마는 여기서 부엌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고 보면서 아이들을 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걱정되니까 네. 또 아이가 뭐 하는지 궁금하니까 네. 이렇게 또 다 배려를 해서 만드셨네요. 네. 넓은 창으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장난감과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주인장의 배려가 아름답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아이들만을 위한 아지트 같은 놀이방,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숙소에서 행복한 여행이 완성된다. 아유, 혹시 이 주변에 이 아이들과 함께 머물 만한 숙소 어딘지 아세요? 아, 여기가 아이와 함께 머물 수 있는 베드 앤 브렉퍼스트, 그 B&B거든요. B&B요? 예, 예. B&B가 무슨 뜻이죠? B&B는 베드 앤 브렉퍼스트라 그 숙소 그리고 식사를 같이 제공해드리는 그 키즈 민박이에요. 거리 밖거리가 있는 제주 전통 가옥을 리모델링. 돌 전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테리어는 주인장이 직접 세심하게 완성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는 예쁜 독채 민박에 방 안 가득 인기 만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보는 순간 아이들의 기분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업업. 침대 같은 경우도 너무 높으면은 애가 이제 자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조금 낮게 제작을 했고요. 침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다 구비를 해놓은 것들이에요. B&B 키즈 민박인 만큼 아침 식사도 아이들의 식성에 맞춘다. 예쁜 모양으로 만든 주먹밥이나 전복죽, 볶음밥이면 아이들의 입맛 올킬. 자, 이렇게 해서 또 아침 조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숙소 키즈 펜션. 편안하고 오붓한 가족 여행을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닐까? 부모와 아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숙소가 있기에 이봄 제주 여행은 더욱 행복하다.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이며 뭐 캐릭터, 인형, 놀이기구 이런 게 가득한 집에서 묵으면 아이들이 징징거리거나 투정 부릴 새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좋아할 거겠어요.
장난감이다. 아유, 예. 예. 감정이입을 내가 너무 심하게 네. 예. 이렇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즐겁게 놀고 부모님은 마음 편하게 또 쉬면서 즐길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육아를 하면서 또 겪었던 어떤 노하우 생긴 그런 노하우들을 이렇게 담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가득 담긴 것 같아요. 네. 아이들과 함께 뭐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쉬면서 추억을 쌓고 싶은 분들은 이런 키즈카페 저희가 추천해드립니다. 네. 아, 요즘 정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깥 활동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과 함께 할 때 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네. 하나가 바로 교통안전인데요. 네. 최근에 익산경찰분들이 교통안전 지키기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인터넷에 올린 지 게시한 지 3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0회를 넘었습니다. 와, 예.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어떤 영상인지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4명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노란색 승합차 한 대가 주행 차로를 벗어난 채 도로를 달립니다. 교통사고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안전벨트 잘 매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음주운전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못 간다고 전해라. 무단횡단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횡단보도 건너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륜차 사고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안전헬멧 잘 써서 못 간다고 전해라. 어린이 사고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통학버스 안전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교통법 준수하는 안전한 교통문화, 경찰과 함께해요. 네, 영상을 함께 보고 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최근에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 전해라 이해란 씨의 이 노래에다가 개사를 해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 와.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익산경찰서의 김정대 경위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뵀던 분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워낙에 캐릭터 독특하셔서 네. 그 영상에서 어디 어디에 나왔는지 저는 딱 알 것 같은데 그래요? 어디 어디에 나오셨죠?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있네요? 보는 것처럼 네. 그 음주운전 네. 그 씬을 찍을 때 제가 대리운전 기사로 그렇죠. 또 출연했습니다. 네, 또 어디에 나오셨죠? 그다음에 그 이륜차 네. 안전 헬멧을 미착용하는 씬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렇게 가발 날아갔던 예. 예. 제가 경찰관으로 등장을 해서 안전 헬멧을 씌우는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아 가발 네. 날아가셨던 분은 아니었죠? 예. 아, 그분도 저희 경찰관이 맞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그렇군요. 예. 아 직접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예 네. 여기 지금 이 헬멧을 씌워 주시는 예. 예. 저 미소를 보니까 딱 이 건치가 딱 예. 경위님인 거를 증명을 해 주네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에도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메인 예. 중앙에 네.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를 장식할 때 네. 한 번 더 출연을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제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표정이 네.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그 아이돌 그룹 같은 데서 센터 자리를 누가 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좀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하는데 비주얼 담당. 그렇죠. 경위님이 그 비주얼 담당, 예? 이 밝은 미소 담당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이 영상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들게 되신 건가요? 예, 기존의 딱딱한 교통 사고 예방 홍보에서 벗어나 네. 도민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친숙한
캠페인송 및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와. 아니 정말 굿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가사는 또 누가 만든 건가요? 예,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운전, 무단횡단, 이륜차 사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5개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네. 여기에 최근 전해라라는 노래로 네네.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안고 있는 가수 이란 씨의 네. 100세 인생의 5개의 주제를 개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진짜 이해란 씨가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목소리 듣고 딱 알았는데 이해란 씨가 어떻게 직접 이 노래를 불러주게 되셨어요? 누가 개인적으로 알고 계셨던 분이 있나요? 아니,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이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개사를 내서 네. 공익 목적으로 그 교통 안전 캠페인송을 제작한다는 그런 뜻을 전달하니까 예, 예. 네. 이해란 씨 측에서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저작권료 없이 무료로 게다가 무료로 직접 불러드리게 됐습니다. 아니 와. 너무 좋네요. 너무 잘된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진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예. 이 집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이게 촬영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다 우리 경찰관들이 직접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촬영하면서 굉장히 뭐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막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찍기도 하고 어떤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예, 무단횡단 장면을 그 촬영할 때 그 네. 어르신이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등산복 입고 아까 나오셨죠. 예, 예. 마침 또 그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예. 장모님한테 그 설득을 해서 저희 장모님이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또 마지막으로 어린이 네. 통학버스 안전사고 그 장면을 촬영할 때는 그렇죠. 네. 저희 막내 아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가방끈이 이렇게 문에 걸렸던 예, 아이가 예. 막내 아드님이군요. 저희 막내 아들 맞습니다. 아니 뭐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다 찍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뭐 경찰서 분들도 다 나오셨고 뭐 그 가족들까지도 다 합심해서 만든 영상이네요. 예. 네, 이 영상 찍고 나서 이렇게 장모님이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인기도 많이 얻게 되니까 굉장히 네. 좋아하셨을 것 장모님의 같아요.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셨다면서요. 네. 예, 그 동영상이 SNS 등에 게재돼서 네. 그 장모님 지인 분들이 그걸 보시고 그 연예인이 되셨다 하면서 그럼요 예, 예. 좀 쑥스럽기도 하고 네. 그 흐뭇해하시면서 그 요새는 제가 장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익산에 이렇게 다니실 때 혹시 막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요? 예 어제 저희 경찰서 앞에 식당에서 네. 네. 저 밥을 먹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네. 얼마 전에 TV에서 봤다고 하시면서 오, 정말요? 예, 그 대리운전 기사 장면을 봐서 잘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장면만 보면 경찰관이었다고는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예, 다 대리운전, 예? 정말 인상 좋은 대리운전 네. 기사처럼. 네. 아, 근데 그 이 어머 장모님께서 이제 영상에 한번 출연을 하셨으니까 또 유명인이 돼서 앞으로 무단횡단은 못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그 실제 그러면 단속을 하면서는 뭐 어떤 이렇게 법규 위반 경우가 가장 많던가요? 예, 저희 경찰에서는 올해 네. 그 신호 위반, 꼬리물기, 지정차로 위반,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 주행 등을 네. 5대 교통 무질서 행위로 선정하여 네.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교통 사고 중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 경찰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보행자 사고가 많군요. 네. 예.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뭐 교통 질서를 잘 지키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너무 교훈처럼 들려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많은데 이렇게 맞죠. 영상으로 재밌게 만드니까 더 마음에 잘 와닿는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좀 뭐 다른 영상을 만드실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예, 이번처럼 이렇게 대중에게 그 좋은 호평이 있는 노래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제 2편, 3편에 걸쳐서 교통사고 안전 캠페인송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네. 그때는 우리 경희님께서 또 한번 주연의 자리, 주인공 자리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댄스에 도전하시면 어떨까요? 좀 신나는 곡으로. 네. 예. 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당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전북경찰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도민 여러분께서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사고 없는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교통질서, 교통법규 잘 지키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그러실 거죠? 네. 약속. 혹시 이렇게 길거리에서 운전하다가 우리 경위님 마주치면 반갑게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교통법규 잘 지키고 있노라고 좀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방송 소재들, 네. 이게 방송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415님, 가족끼리 여행 다닐 수 있는 곳들 좀 많이 소개해주세요. 라고 보내셨네요.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좀 안 알려진 곳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저희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알고 계시는 곳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생방송 뷰로. 네. 자, 5312님은요, MBC 방송 처음 시청하는데 이렇게 재밌는 문자 보내는 코너도 있네요. 군산의 맛집 좀 보여주세요. 라고 네. 보내셨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뷰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해 봤습니다. 네. 네.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죠? 네. 저희 작가는 이 문자를 보자마자 네. 지금 맛집, 군산 맛집을 그렇습니다. 예,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들 지금 분주하게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군산! 군산! 하면서 예, 예. 예.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작에 네. 그렇게 빨리 돌아다니시죠. 네. 예. 자, 그리고 또 97112님은요. 저희 부부 좀 촬영해 주세요. 결혼 반대 끝에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 허락받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저희 부부 좀 촬영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너무 단란하죠. 네. 아, 두 분이 좀 그리고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이렇게 귀엽게 윙크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뷰의 인간극장 뭐 이런 코너 하나 개설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곧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2263님은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나갔는데 검게 그을린 얼굴에 평범한 옷차림을 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야, 너는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던 녀석이 네. 시골에서 처박혀 사느냐고 한심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네. 그런데 저는 키우는 소가 200마리가 넘고요. 어제도 어미소 10마리나 팔았는데 겉모습만 보고 사람 평가하는 친구들에게 저의 네.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글파람새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야, 소를 200마리나 가지고 계신. 아니, 예전에는 네. 사실 소가 뭐 한두 마리만 있어도 대학 보낸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하지 않았어요? 200마리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자녀를 몇 명을 더 낳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예, 뭐 저희 작가가 연락한다고 하네요. 또 저희 작가가 이렇게 예, 분홍들 아주 좋아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생방송부에서 또 이제 다음 주쯤 혹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8584님은요. 오늘 잡은 도다리인데 봄 도다리, 가을 전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목포 도다리는 어떠세요? 도다리 쑥국 봄철 보양식 어떨까요? 라고 하시면서 네. 네,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셨네요. 예, 도다리 저도 도다리 쑥국 진짜 쑥국이 정말 이 봄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 메뉴잖아요. 예, 사실 도다리 네. 좀 귀한 생선이잖아요. 네. 거기에 도다리 쑥국이면 정말 이거 촬영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지금 작가 한 명 이미 뛰어갔습니다. 네. 여기도 내일 연락드릴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방송 아이템 많이 건졌는데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희가 좀 이렇게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예. 아무래도 요즘 이 아이템 고갈 문제가 심각했던 우리 뷰 스태프들이 예. 오늘 아주 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보물 선 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많이 수확을 얻었네요. 저희가 감사의 네. 의미로 또 선물을 드려야죠. 예. 이 중에서 1618님, 또 9712님, 2415님, 5312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이 밖에도 많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모두 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북 소식을 또 전해드릴 텐데요. 국내 정상의 피아니스트 이봉기 씨가 고향인 군산에서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무료로 음악회를 연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실까요? 3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군산시 군산 가족교육을 위한 위로음악회가 있습니다. 군산 초등학교 강당에서 있고요. 저와 에른스 놀팅 하우프 교수가 출연합니다. 군산 시민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피아노 소리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요. 아,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몰입해서 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졌는데. 네. 이걸 우리 지금 작가님들이, 작가님과 PD님이 직접 가서 찍어온 영상이거든요. 네, 이봉기 씨가. 아, 본인이 아, 네, 피아니스트인 이봉기 아유. 씨가 직접 본인 영상을 감사합니다.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어, 앞으로 이렇게 또, 아, 저희 뭐 아주 좋은 아이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직접 이렇게 영상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봄과 어울리는 피아노 연주에 함께 하시면 봄의 특별한 추억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기대 네.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북 소식 전해드릴게요. 전주시립국악단의 신춘음악회가 열립니다. 로맨틱한 봄날의 바람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는 흥과 신명 가득한 전통음악 연주를 통해서 봄의 생동감과 활기찬 기운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내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입니다. 퓨전 재즈밴드 바람처럼의 공연이 전주에서 펼쳐집니다. 재즈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R&B와 라틴을 이렇게 퓨전시킨 색다른 무대를 내일과 모레 이틀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겸 연출가 레이 쿠니의 대표작 국민연극 라이어 1탄을 군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8년간 2만 8천회 공연을 돌파하면서 최다 공연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군산 예술의 전당입니다.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인문학 역사특강 수강생을 모집 중입니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 또 사상, 역사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우리 선연들과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인데요.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뭐 문자메시지 받으니까 짐작 좀 이렇게 할 걸 그랬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저희 작가님들이 굉장히 지금 바빠졌어요. 네. 여기까지 막 발소리가 쿵쿵쿵쿵 막 들리는데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교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문자메시지 그리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정말 말씀드린 대로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연락 드려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교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임실 치즈피자, 40년 전통의 전북 사진학원 최용구 스튜디오,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와 함께합니다.